피곤해. 죽겠다, 진짜. 채팅창이야? 잘만 올린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채팅 티키타카 할 힘이 없어. 그냥 솔랭만 하다 갈래요. 너무 힘들어. 진짜 이거 왜 이러냐? 업데이트 같네. 일단 힘들다. 방송이 네버 엔딩이에요. 일요일에도 전화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에 10분도 못 쉬고 방금 10분 쉰 게 전부냐 하루에. 힘들다. 신고도 신게 아니야. 밥을 먹고 방송하기 위해서 진짜 억지로 갈비찜, 밥 세 숟가락에 갈비찜 두 개 먹은 거. 그게 내 전부야. 참, 오늘은 사는 거 같지가 않네. 힘들다. 피곤하니까 좀 자겠습니다. 잘 때가 아니야. 키보드 사야 돼.
이런가? 야, 왜 이렇게 비싸? 24만 원이요? 야, 돈 충전해야겠네. 너 전용 채팅창이야. 편 있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방송 채팅창에 거슬리는 거 하나라도 올라오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 지금 감정이 조절이 안된 상태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내 쿠폰 비밀번호 뭐지? 쿠폰 비밀번호를 까먹는 새끼. 뭐야, 카카오페이에서 나오고 내 카드에서 나온 거구나. 돈이 괜히 충전이 귀찮게.
그건 아펠룬 이거야? 아, 또 뺏겼어. 아. 이번엔 유치하던 징크스로 한다. 선은, 이거 맞지? 징크스는. 수아나, 너라면 여기서 유치해야 될지? 정화야? 나 살짝 고민돼서 물어봤어. 정화 들고 싶은데. 나 지금 컨디션은 절대 못 피해, 걍. 제 세상을 했어도 걍, 억 하고 맞을 것 같아. 아! 다 지났어. 기울어져 있는 거 어떡해? 왕씨,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자, 니달리 이거 먹나요? 이거 진짜 괘씸하거든요. 이거 진짜 막아야 돼. 이거 주면 진다, 겜 진다, 겜 진다, 겜 지어, 겜 지어, 겜 지어, 겜 지어, 겜 지어, 겜 지어, 겜 지어. 겜 진, 겜 진냐 이러면?
왕넛. 아, 왕신. 아, 아. 아. 뭐 못 봤어. 와, 잡긴 했네. 왕신.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마. 아니 티파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티타가 왜 바텀에서 나와? 미드에서 죽었는데 아 족발 디테일 양 게이머. 아 스타틀 아무도 못 봤구나. 나는 볼 수가 없어서. 근데 기조적으로 나도 못 봤어. 아 정글 뭐 할까? 아 너무 억울해. 정글한테 픽 맞추자야겠다. 차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알았나? 아이씨 어쩌라고 싶은데 차야. 올라와서 환영하지. 그 부의 자야면 진짜 이거 후반 밸류 진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데. GG. 아 바텀이 너무 이길 마음이 없어. 땅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단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1이라도 있어야 이게 뭐 가능한데 1도 없으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되나. 1도 없어. 아 그래 그때의 느낌. 아 정신 나간다. 미드 독학 제1장 솔로 르블랑과 싸워 이기는 법. 억울하다 이번 판은. 올라프 템버 진짜 이거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길 것 같진 않네. 그래도 제2세 포킹과 르블랑 라칸의 변수. 바텀 2차도 없네? 이게 말이 되나? 그냥 전령을 푼 게 아닐까? 무시할 수 없지 이 변수를. 왜 이렇게 르블랑 굳이지? 르블랑 게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몰라? 왜? 아 비전 너무 허접하게 썼다. 어쩌고? 내가 별들을 완성하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하하하. 이거 뭐노? 왜 내가 맞았냐? 너가 맞았으면 딸 쓸 수도 있는데 아깝다 까비. 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주문장의 딜이 이렇게 아꼈나? 레벨한 표 빨리 차. 아무리 저 하늘을 온통 뒤덮으면 타고온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겠지. 아 좀 오 마순발 두 개 먹고 시작하는 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법은 주악하지만 오늘 좀 아 진짜 하지 마. 재미 없어. 나 진짜 재미 없어. 오케이. 나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어그레시브.
무력적이 잘 안 캐시죠. 아 미드로 한번 가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지. 보상 받아야겠는데. 또 더 들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된 마인드 이거 아니야 이거. 플랭이라도 그래도 정글이라도 가야지. 아직스라도 더 해야지. 브라운 이성 빠르게 잡아. 아니 진 각성에서 트래블러가 훨씬 이쁜데? 여러분 이거 뭐 이거 베텔기우스라는 노래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녹합 솔로 베르텔기우스야? 베르텔기우스도 아니고 베텔기우스 아니야? 아 베텔기우스 그러니까 일본 발음으로 메테르 기우스 아니야 그니까 메테르 기우스 근데 메테르 기우스라는 근데 이분이 일본어 못해요. 메테르 기우스 맞죠? 네. 그럼 내가 틀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메테르 기우스 맞는 듯 잘못 치신 듯. 바프파 이벤트 한다고 하루 종일 넘어가는데 그럴 수 있죠.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 실제로 잘 보이는 별이야? 나 그냥 별자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루호도 모든 지상의 용들은 나를 선수에게 다하는 모양새에 불과하지. 벌써 베테르기우스 하이볼 하이보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거 어차피 패키지 보고 못하잖아. 와우 동굴 다 겨울이네요. 와 레어 무기 알바타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래 이거 몇 대로 받아요? 보통 몇 대로 받나요? 일단 냅둬야겠다. 뻑뻑이 어딨냐? 빅뱀인가? 마지막 라벨 스티커 테스트였네.
아, 민재가 있다. 다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지구가 불안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도이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나 정글로 돌리지 않았어? 이건 진짜 유감. 부패 살걸. 부패 샀으면 밥 먹으면 했을 것 같다. 내 작품은 내가 방문하기로 했는데 바람비. 아이고야. 어, 야. 별로 안. 아이고야.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판 끝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 공작값이 될 거예요. 이제 이 피너 세계 갈 겁니다. 이러면 너무 가슴 아픈가? 잘 쓰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아, 그래? 진짜 공작 하고 싶은데, 아니, 안 뜨는데 해서 뭐함? 니들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어, 딱히. 나도 찍어볼까? 몇번 먹자. 빵이 파업이라고 하네. 아. 안 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돈이 썩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야지. 많이 했어. 무적코치님 아까 1층에 있었어요? 아 맞죠? 아 무적코치님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지.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기 학살 중입니다. 쓸모라도 있게 별의 티끌로 만들어주지. 이룰. 게임 들어갈 때 왜 랩벌리지 그러고 있어? 이 우주에 불을 질러서라도 다들 화염을 휩싸이게 만들고 말리라. 이 소리가 이 룰 큐 들어갈 때 뭔가 딴 거라면 이 소리가 나.
그거야, 이게 트태예요. 나의 별들 사이에 있다.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중력만큼이나 실지 않은 힘이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문제는 해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타군의 실수를 만회한 열쇠가 이 세상에 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려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서 죽을 수 있잖아. 모르겠다. 그건 아니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뜨뜨뜨뜨님 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에 할까? 네. 감사합니다. 9개월이나 구독하셨네. 실제로 더블만 한 거? 오랜만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길래 이게 이러고 얘들아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별들에게 슬픔을 전한다. 바텀으로 와, 근데? 대포만 왜 3스타 도스트라고 나와야 되는가? 아 예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 듯해 굉장히 많진 않지.
살려두겠나. 하나만 뿌려놓고 해야겠다. 아 그래 이게 라인춘이 좀 힘들긴 해도 자야 그부 이런 팀들 보면 소를 안 꺼낼 수가 없다니까. 팔이 짧아서 허우적대는데 어떻게 참아.
자, Q 잡을 때만 풀어놔야겠다. 한판 하니까 좀 체력이 돌아오네. 아니 게임을 해야 체력이 돌아오는 이상한 체질인가? 갑자기 왜 흘렸냐고요? 그런 거 모르니까 갑자기 또 피곤하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채팅 올렸어요. 그 진짜 이상한 이상한 채팅 한 단어만 봐도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거야. 피곤하니까. 그거 알죠? 뭐 아프거나 피곤하면 그냥 예민한 거 딱 그 상태였어. 물론 지금도 게임 들어가면 어릴 겁니다. 게임 들어갔는데 또 이상한 채팅 나온 거 보잖아. 그냥 이렇게 싹 해버리고 싶어. 그냥 그냥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방송 일정 뭐 방송 일정 괜찮은데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일정이 두 개 그래서 밥 먹고 씻고 하니까 5분 숙소 가서 5분 누워있다가 다시 일정하고 바로 방송.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그렇게 방송하고 끄고 숙소 가가지고 개피곤해서 잠들 뻔하다가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하고 밥 세 숟갈 푼 다음에 갈비찜 두 개 먹고 와서 다시 방송하는 현재. 그래서 채팅창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피곤해가지고 진짜 보면은 바로 모데카이저 궁 박을 것 같았거든. 하루 9시간. 하루에 9시간. 웬만한 이제 방송인들과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방송 시간과 이 외부 일정까지 하다 보니까 예. 예 심지어 아까 일정하느라 밥을 못 먹었거든.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뒤틀렸죠, 사람이.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마. 제가 프로생활하면서 현타는 와도 잘 안 분노는 잘 안 하는데 분노하는 경우가 이제 일정 때문에 밥을 못 먹거나 잠이 부족할 때 내가 이 그리고 촬영해서 메이크업을 하면 심기가 불편해요. 예 근데 이 앞서 말한 잠 부족과 배고픈 것까지 따라갈 수 없어. 메이크업은 그래도 아 좀 짜증나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은 이제 잠 부족한 것과 배가 고픈 거는 그때 건드리면 바로 진짜 저한테 찔립니다. 예. 끼니는 꼭 챙겨 먹으라고요? 못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나 배에서 꼬불륵 소리 들리면서 인터뷰했어요. 메이크업은 피부 망가져서 싫어요. 난 솔직히 메이크업 진짜 단 한 번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해야 된대. 이게 뭔지 아세요? 롤드컵 가면 메이크업을 무조건 해야 돼. 경기 뛸 때마다. 그 뭐 법으로 정해져 있대. 메이크업을 안 해도 난 티가 안 나는데 메이크업 해도 안 해도. 근데 메이크업을 하면 당일날 피부가 올라와요. 당일날 올라와서 그거 보면 열이 받아 그냥.
나는 진짜 메이크업을 싫어하는 게 평소에 잠깐만 아씨 아 이게 방송 중에 칭찬을 안 여니까 아 나는 진짜 평소에 피부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경기 당일날 메이크업을 경기 당일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경기는 뭐 롤드컵이고 여기 한국에서도 뭔가 촬영을 하면 메이크업을 거의 한단 말이죠 아 왜 닿지 않으죠 우리 팀 아 암튼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어 그 촬영 방에도 메이크업은 난 좀 티도 안 나 난 메이크업만 진짜 좀 안 하고 싶어요 촬영할 때 참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메이크업이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그 촬영을 한 번 하면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 당일날 그래서 숙소 들어가서 보면 막 이런데 한 한두 개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나 피부과 다니는 게 너무 현타가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도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 시켜서 피부가 올라오는데 내가 왜 해야지? 그냥 다 누워버리고 싶은 신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피부과를 안 가면 더 개 같아져요 피부가 진짜 개빡쳐 그냥 미니언 생성까지 나는 30초 남았습니다. 롤프로 인생 처음 할 때 다시 돌아오면 메이크업 단 한 번도 안 받을 거예요 진짜 안 올라오는 화장품 찾아보려 거기 있는 걸로 해주지 내가 화장품 들고 가서 해달라 했습니까? 진작에 고향을 떠났어야 했는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내 머릿속에 생생해. 넌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해. 난 평생을 살아왔고 영원을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은 정말 멋지다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웃음이 기억나.
쓰지 말고 너무 쫄풀렸나? 기다리는 줄 알고 썼는데. 바람의 노래 소리가 들려. 아, 너무 쫄풀렸는데. 여기서 피킹 당하면 라인전 안 가질까 봐 좀. 일을 왜 쓴 거야? 이걸 기대하고 쓴 건가? 떠오른다. 목숨을 뺏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믿지 않겠어. 이 산드라 쇼크로 갈 것 같은데. 아군을 하였습니다. 적 더블킬. 여길 보니 고향이 생각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생의 존재, 야생처럼 말이야. 파괴되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타타오 또 어디 갔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나도 변하지.
너무 센데? 깜짝이야. 아니 모랑이 9분에 왜 있어? 3킬 먹은 아리도 코어템이 안 떴는데. 달려볼까? 육체도 영혼도 충족됐어. 이걸.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처치했습니다. 나는 음식과 뜻없는 안치. 뭐야? 아, 뭐. 제압되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상쾌한데? 배고파 죽겠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본성을 보여주지. 어디 가려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게 처음이야. 갈 곳이 많을 뿐 길을 잃은 게 아니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랜턴을 이것도 일종의 경험이겠지. 딱히 즐겁진 않지만. 놀아볼까? 넌 이제 내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
왜 9대 16인데 게임이 이렇게 불리해 보여? 왜 가갑이면 팀에 좋은 템 아니야? 어우 아파. 형은 저녁 값도 가야지. 무조건이지. 에이 다 들어간 조합인데 제울팀 똑같아. 왠지 알아? 이기는 팀에 노틸러스라 그래. 지는 팀에 노틸러스도? 지는 팀에 노틸러스는 마음이 불편해. 그거는 뭐야? 벨벳 저걸 넘어? 사기인데 벨벳? 저걸 넘어? 위에서 태블은 뭐야 저거? 매서운데요. 슛. 네, 좋은데요? 근데 이득인데? 크산한테 궁 빠지면은 그래 산한테 궁 없으면은 오 산한테 궁 끝났어 해줘. 얼마야? 아이 니달리아 먹은 건 괜찮아. 형 망갑이나 가자. 갈 거 없으면 푸아? 아쉬운데요? 아쉬운데요? 망자 갑옷이나 가자. 나 놓쳤어.
차라리 고수인데? 벨벳 신인데 그러면? 레인 두인은 인정인데 푸아는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레인 두인까지는 인정인데 푸아는 테타한테 치석 터지면 그거 범위 박 아니야? 란두 이건 반드시 기억해주마. 왜 와이 팔이 너무 짧거든.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변수가 존재하거든. 벨벳만 안 죽으면 이기는데 벨벳스 뭐야 14-66. 벨벳스 한번 죽으면 지는 게임. 그거 도는 기준이 뭐야? 쿨타임? 아 그래? 저 불덩이 안 좋은 거 같아. 왜 세웠어. 저 빨간 거 가려면 상대의 탱커 둘은 있어야 좋은 거 같던데. 오. 하지만 산다면? 오? 오. 신스킨인가 저거? 신스킨이라 얇네. 두다다다 때리는 거? 방금 너전적이야? 오고 어이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어디 쏠지만 알려줘요. 나 왜 열심히 저격해. 30초 남았습니다.
음식 은죽 먹게야. 오? 일레로 W 찍고 벽풀까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병력은 몰라도 화력이 뒤진 적은 없다고요. 점프가 안 나와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겨지지 않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확산 중입니다. 파리 잡기보다 쉬워요. 설마 미드 바꾼 거 본 거 아니겠지? 아, 이 새끼 어디 갔어, 영재? 저기 있네. 이번엔 비 오고 있는 턴 아니겠지? 차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거야. 살 중입니다. 뛰고 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쟁이 지났지. 더블 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다! 빨리 싸우고 싶어요!
한번 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고요. 비어고 보였던 것 같은데 아래.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아리아 오면 살 수 있을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신 자도 전장의 지배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더블 킬. 어 뭐야 궁이 왜 또 있어?
실제 아닐 것 같고 이게 연애 쪽의 거거든요. 잔소리. 아, 행동으로 화나는 애기. 너무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나는 건 너무 싫어. 혼자 있는 시간 꼭 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죠. 모든 사람의 이거는 필요. 이 스티커가 ISF이라고 해요. 너무 좀 때려줘 너도. 봐봐, 나의 스트랩 폰 무엇일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 아 이것도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기분이나 그런 거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 잠깐만. 좀 더 집에서 그렇게 지금은 여행 갔다 왔어. 인스타카 감자 이거 쳤다고 하지. 안 친하신 거 말고 안 친하신 참 친해지면.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좀 제 저번 제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아,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친한 친구 말고. 아 제가 친해지고 싶으면 더 친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말 걸 수 있다? 그냥 안 거는 그냥 할 리가 사라져. 굳이 안 거는 거지 안 걸면 보통 분위기를 위해서 거는 편이죠. 일단 친구들 약속을 잡으면 일주일에 0에서 2 몇 번이나 뭐 이런 걸 날씨는 날아가고 싶다. 피자마트 가은이랑 진짜 너무 불가능해. 늦게 해서 안 돼.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날아올 것 같아. 무서워. 공사 중에 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다. 넌 나랑 친구 왜 해라고. 왜 이런 질문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너 나랑 친구 왜 해? 질문을 그게 뭐야. 그거 왜 하는데. 진짜 질문이 질문이 뭔가 별로 안 좋다. 친구라고. 근데 갑자기 이러면 제 친구들 이러면 뭐 질문이 그게 뭐임? 넌 왜 하는데? 이 멘트가 다른 분이지 보통 대충 이런 걸. 어쩌다 친구가 병원 다녀왔어. 이거는 요즘 너무 근데 요즘 너무 이런 주제가 토론거리가 많으니까 오히려 약간 너무 극단적이다. 약간 대놓고 막 가르기 하는 느낌이야 이거 오히려.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이제 이것도 너무 유명해졌어 이런 질문도. 엄마를 두는 거야? 너무 가르기야. 어쩌다 친구가 병원 다녀왔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둘 다 할 것 같아. 많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많이 아파? 먼저 이거 물어볼 것 같아. 오전에 출근해야 친구가 새벽까지 놀. 친구가 좋다. 누가 이렇게 말해? 아, 너 진짜 방송 많이 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마. 딱 봐도 정글 에코인데 선택하긴 좀 그렇지.
이건 반드시 기억해주마. 스레시로가 아 그렇지 안중아 어? 스레시 룬 좀 빈결강화 어떤 거? 빈결강화 난 무슨 챔피언 스레시 그 선택하긴 벤이구나. 또 아웃을 한번 하고 싶네. 그냥 조합이 또 아웃을하기 좋아 보이는데. 당연하지. 한번 봉풀주설 해보고 싶다. 그걸 맡아주는 당신이 아니라 그냥 그냥 우연찮게 맡게 야 이거 표정을 안 오늘따라 병들 감사합니다. 뺏어야 할까? 빠뜨릴 거 같기 때문에 가던가. 근데 나 방송 중이야. 지금 가던가. 근데 나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라고? 그, 야 여기 방송 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말 조심해 주세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내가 봉풀주 솔 실험 첫 판인데 축하해. 아웃솔 시험 첫 판이라고? 봉풀주. 지금 당장 알트F4를 누르고 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준비 스킬을 써봐요. 괜찮아. 내 옆에서 지금 한 볼게 볼게 씨가 계속 사이언 빌드 물어봐서 나도 불안하거든. 한 볼게 볼게면은 홍주 목소리 괜찮지 않대? 아 나 잘 들려? 아 홍주 홍주야 미니언들 네 뭐 찍어? 박치고 와서 리 신화해 준아 안녕. 혹시 한 볼게 볼게가 미드라이너인지 알 수 있을까? 미드라이너야. 그래도 사이언 같은 그 든든한 팀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내 옆에서 춤추고 있는 거니까 안심이 안 돼. 그걸 보고 안심을 해야 진짜 고수인 건데. 1인분 한 거 같은데? 캐리 인정. 뼈 한 번 썼다고 1인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 번 달지. 상대 탑 미시다. 상대 블루시죠? 상대 많이 아프지. 조이가 되게 빡세게 하네. 그것은 또렙이다 말로 하자이기 때문입니다.
야, 생일 벌레는 괜히 깝치다가 리신이라는 빡빡이한테 대가리 쳐맞을 수가 있어요. 나대지 말고 정글몸이나 먹도록 합시다. 둘 상대 뭐 라인도 힘들지는 않네. 잠깐 생각해봐. 상대 정도 캐니언이 없지? 생각해야겠구만. 아, 유성이었다면 라인 좀 했을 텐데. 맞추. 이런 말은 우리 팀의 사기를 깎을 수 있으니 자제해볼게. 저만 떴어. 무슨 사기를 두 번이나 깎은 것 같아요, 강도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가? 너를? 왜? 오, 인증해줘. 그거 정글킹이 먼저 갈 것 같냐 왜? 어. 오 뭐야? 오. 야, 저 사람은 저게 뭐? 쌍점하는 줄 넘어간 거 아니야? 우리 바텀이 주도권이라 바이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이 상태도 쓰레기라. 조이는 미심 칼을 먹으러 왔지. 근데 상태 안 좋아? 괜찮은데? 바텀 아예 안 나온다 상태. 근데 저 사람이면은 저 상태로도 되게 도움을 갈 수 있어. 뭐야? 그러다 우리 닭골에 맞은 것 같아. 웬만하면 집 가고 싶은데? 바텀 뒤에 리신 붙어있어 여기. 정글 리버에 집 갔다 하면 게임 끝나긴 한다 얘네. 나만 톱 날 때거든? 이거 나만 톱 날 때 이번에. 그러면 나갈게. 끝나니까. 다른 의미로 끝내버릴라 하네. 아니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나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리신 작골 쪽에서 먹고 있거나 바텀 뒤에 있거나. 조유가 이상한 짓 해요. 일단 리신은 없거든? 너 와드 혹시 위쪽에 있니? 없을걸? 오케이. 딱 이 수면 빠진 타임에 한번 하는 정도? 할 거면?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사실. 그러면 나 바이게 먹고 그냥 도망가 있을게 한번. 바이게 먹고도 나대면 한번 보자. 나대긴 하는데 근데 안 보는 게 더 나을지. 나 가는 중? 딜갱이긴 한데 나는. 나 죽었어. 이건 간 거 같아? 조이 호응 안 되긴 해. 스킬 아무것도 없어. 제발. 이거 풀스톱 잡는 게 손인데? 그냥 살 걸 그랬나? 유성 될 거예요. 까비스. 조이 노플, 리신 노플. 자, 잡아서 나쁘지 않은 점도 있어. 정글 CS 12개인 거 이미 기분 좋아할 수 있어. 나는 상관 없긴 해. 어차피 지는 상상. 나도 상관없어, 이번 데스. 그냥 이상적인데요? 이거 후반 가면은 카신이 딜 못하거든, 서울 때문에. 그렇구만. 카신 쓰레쉬는 일단 없는 셈이라 볼 수 있어. 홍소야 죽여버리는 거야? 맞다. 홍소야 그 리신 타볼 수 있어서 그냥 라인 같이 밀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테리스도 그냥 라인 버릴 생각해라 이거. 오케이. 리신 풀 없겠네? 아서야? 홍소야 쿨로 그 갱 오는 거 조심해라. 얼마나 가? 안 오네. 나 여기 있어 볼게. 해줘. 이거 야 이 블랙홀 개 쓰레기. 저거 뭐 저것도 못 끌어들이냐. 아니 조이가 망한 지인에 내가 저만 개 쓰레기. 개 쓰레기 블랙홀 뭐야 저거. 저것도 못 끌어들여. 저딴 게 블랙홀이야? 아이 들어봐 좀 있으면 세션. 저딴 게 블랙홀이냐고. 블랙홀 패치 좀 해달라 그래. 화이트 홀이야 그러면? 몰라. 바텀 뒤질 것 같니? 안 뒤지? 그... 진짜 아래로 갔어? 아래로 왔어 아예. 신발이 떴고 탑 붕 쓰고 시야 위쪽 밝혀주면 편해. 우리 팀 화이팅을 하고 말 전할게. 하긴 넌 사실 우리 팀한테 화이팅 하는 것만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조이 플란 2분 남았겠다. 결국에 공 찍고 내가 하면은 나도 11렙 찍고 하면 너무 편해서 구도가. 여기 핑크 옮겼다 조이. 하긴
야 뭐해 조금 없으면 시원하게 따줄래 스비지야 왜 나만 욕래 저희 살이 우리 움직이는 거 핑 좀 찍어줘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 어디로 가지 대신 위에 보였고 그리고 위에서 나왔고 칼부시아 먹혔을 수도 있어 먹겠다 광매드 들어가는 척하면서 미드 보는 정도 아까 핑크 어디 바꿨다 했지? 그 거기 칼부 윗벽 여기 벽으로? 얘네 오면 나 점프 5초거든? 도망갈 생각 한번 할게 조이 안 가긴? 안 오는 게 이러면서 그냥 용 스택 쌓는 게 나을 듯? 나는 용이 보일 거고 용 치는 척만 한 다음에 보이볼 생각 써야겠다 저기 클린치야 어 뭐야 저 여깄네? 이거 그거다 그냥 전략이 나서 주는 거 같아 이건 합탐 개세게 했고 쟤네 뭐야 저 여기 나온다 난 상관없어 전략이? 어우 조이가 생각보다 깡을 잘 부렸다 뭔가 위치를 아는 듯한 플레이 기분이 나쁜데? 맵팩이야? 응 무심 보인다 그 무빙은 진짜 맵팩급 말 왜 이렇게 비싸냐? 70%? 이거 라칸 6렙이라 한번 타고 가는 어! 엄마 세상에 아니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어, 언제 왔대? 영은 발이 다섯 개라고 다행이다 살아서 이거 죽었으면 난리였다 미신 끝났다며 끝났었는데 이지선 다 걸려서 어쩔 수 없겠어 혹시 그 미래 때문인가요? 뭐 어찌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괜찮아 이번에 안 죽어서 아직 유리해 정글 넣지 레벨 찍으면 되니까 그 용도 먹었어 우리 조합상 나중 가면 절대 못 뛰긴 해 빨리 캐리해줘 난 아웃솔이야 응애 아웃솔이야 응애 샷산 해주면 안 돼 아우 대포 놓쳤다 미신템 나랑 똑같은 거 개웃긴 근데 저 이거 미드 힘 차이 치고는 게임은 그냥 있어 용도 챙겼고 근데 이제부터 미신은 일단 이쪽에 있어서 리신이 미드를 볼 가능성이 좀 높고 이번에 나 라칸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어 슈렐이다 쓰면 빠졌을 때 한번 보는 거 괜찮을까? 이거? 슬로 붙였고? 한번 가볼게 이거 맞아 오케이 슬로는 되는데 혹시 받을 수 있나? 혹시 우리 왜 이렇게 약한가? 아 궁 쉣다 팍! 잠깐만 우리 자야 살려야 돼 자야 궁 없어 개풀 있다 너 쓰면 맞다 아, 칼슈 높을. 가. 리신 노공 높을. 트래쉬 높을. 높을이야. 이 있으면 죽일 수 있어. 가비. 리신 어딨어? 정확히 모르겠어, 걔는. 찾아볼게, 나도. 오. 엄마, 나 빼야겠다. 조이 집 안 가고 여기 있다. 보이 리신 다 빠졌다. 카시도 빠진 것 같은데. 카시? 안 빠졌다. 보겠다. 좋은데요 사용공 연기 근데 우리 이거 질 뻔했던 거 실화냐? 아니 실질 졌지 근데 내가 공을 없었어 아 그래? 우리한테 썼는데 슈렐로 피해버렸어 아 아깝네 브라우스 이번에 턴 남는다 생각해야 돼 어 보인다
아, 사이드 아니? 이거 중기 채워야 돼. 어, 근데 뭐 내가 할 게 없어. 나 상태가 안 좋아서 집 한번 갔다 올게. 코너가 없어. 응. 그래 알겠다. 미드 내려왔어. 집 가야겠다 그냥. 그라톤. 나도 집 갈게. 그라톤 좀 많이 남긴 한다 이번 턴. 우리도 많이 써서. 이거 자바를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지 않다. 대신 자바 갔어. 카딕 상대로 원래 원콤 대전 해야 되긴 해 서로. 저게 그 약간 솔랭에선 잘 먹혀 원래. 하지만 나 엄성현 그런 거에 쉽게 휘둘리지 않지. 지 엄성현 엄. 그쵸 엄. 맞아 나 라일라이터스 그 템 떠버렸어. 너 지금 강한 상태? 강한 건 모르고 띠꺼운 상태야 상대한테. 방까지 와드가 다 있네. 저희 먼저 내려간다. 살짝 큰일 나서 공수구 뺐어. 카시 올 카시 저기 있다. 그럼 시야 쏘면 되겠다. 이거 좀 불만한 거 같아. 너가 먼저 날아가면서 보는 거 아니야 매매할 때? 이거? 야 슬로 붙여볼게. 몰입 슬로 했어. 끝까지 했어. 나 여기까지야. 리신 미드 밀고 있고 저 밀고 도는 거죠 지금? 이러고 용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와드라서 여기 와드라서 이거 아니 카시 있어. 야, 조이 쪽으로 질러보자 차라리. 조이 노플 조이 노플 공조야 조이 노플 강하다 그냥 날아가 봄. 플로 해놨어. 강타할 것 잡아줄. 미신 날라온 봐줘. 강타 간다 이거 그냥. 어 가가 노공이야 노플이고 방원 있어. 오케이 너무 좋은데 이건. 아 이러면 조합이 거의 이겼는데. 들어한테 있어. 어 이거까지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일차까지. 어 너무 잘했고. 이건 그냥 먹고 튈게 우리. 깡그려야겠다. 왜 무슨 일이야? 카시 올라가 길게 하면. 사이언이 처음부터 뜯겠다고. 어 잠깐만 나 부시가 사라졌어 갑자기. 나 약간 부끄러워졌어. 몰래 털고 있는데 갑자기 부시가 사라지는데 약간 빨가벗겨진 기분이야. 너 좋지 아니한 기분이구만. 참 부끄럽겠고 참 부끄럽겠어. 쟨 전령이랑 내 레드 먹으려고 했다. 여기까지. 유차랑 풀 안 쓴 것 같은데. 다음엔 유성 들어야지. 유성 날라가는 맛이 없으니까 아쉽네. 물로 좀 먹을게요. 알았어 먹어봐. 안 먹어도 되겠냐 사실 총만 쓰는 턴이라. 필요해? 먹어 나 필요하진 않아. 약간 그냥 성장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먹어도 되는데. 괜찮아. 근데 뭐 너가 알아 잘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정글 들고 있다. 그럼 우리 정글 타고 있다고? 어. 오케이. 거기 리신이 아까 털었어. 내가 봤을 때. 저기 내려간다. 저기 내려간다. 오 야. 야 그럼 탈타는데? 저 버려야 돼? 오졌다. 야 버려야 되지 않아? 야, 일단 가는 중. 리신은 없긴 해. 카시 녹음. 가자 그러면. 나 V쪽부터 슬로우 치면서 갈게. 얘네들 붙었어. 얘 뺐어? 아래 보자. 난 뺐어. 수면 때문에. 리신 왔대. 어때 거기? 망했어. 아, 여기 노플 리신 녹음. 카시가 안 죽어. 요즘 카시가 저렇긴 하더라. 미신 노플에 쓰리시 노플에 조이 노플 택 노플. 야 너 왜 궁이 있는 걸로 나오냐? 내가 쓰는 거 봤는디? 나도 봤는디? 너도 봤는디? 내 손가락으로 똑똑히 봤는디? 뭐 괜찮네. 아쉽긴 하지만 게임은 안 끝나면 이겨. 교전 잘하면 되지 뭐 이제. 우리 사이언이 그리고 지금 너무 든든해 챔프가. 카닉스 라칸이랑 이거 어차피 이거 속박 걸면 지울만한데? 아닌가?
못 지우겠다. 내가 리신한테 이제 사이드 먹다 몸 콧나는 것만 뭐 아니면 뭐 이런 말 하면 현실이 되는데. 형 빨간 스마스까지 사긴 했어. 빨간 팻까지. 사실 너의 사생팬이 아니었을까? 그건 아닐 거야. 난 빨리 11렙 찍고 그거 해야겠다. 뭐 진화해 11렙에? 궁 진화. 그걸로 카직스 락, 카직스 태워줄게. 락한 락한. 이곳을 진짜 빛나게 만들 수 있어. 미드 가운데에서 그러면 대치가 진짜 좋긴. 우리는 대치 맨. 덕궁진 알아. 평소야 이거 조이 노플이거든? 올 때 한번 볼래? 어? 일로 가볼게. 리신도 오긴 한데 어딨다. 응. 리신 뒤에 있어도 안 할게. 카시도 보인다. 네, 수면 빠졌고. 카시가 다 못 잡히네. 응. 어, 그래 13렙이네. 누구야 이거? 너무 단단하다 야. 너무 단단해 보인다 야. 나 리안드리까지 떠야겠는데. 지금 도망가는 중. 도망가서 지나야겠다. 여기 있어 얘네. 뺄게 한번. 여기 여기. 레퍼 숨어 있을 듯? 레코 한 번에 까면 돼. 지금 뭐 없는 거 같은데. 아, 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블루코 너무 작아. 기움이야. 사실 어디 팝팝 봐. 보이 보이고. 이거 라인 계속 이대로 서면 우리만 용대 하면 되는데. 뭐야. 밤끝을 지금 빨리 사올게 나도 그냥. 자야 너 쟤 템 사러 가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카시 내려와서 합류하면 그냥 이거 깨야 될듯 공주. 이번 턴 어차피 용 빡세거든? 싸움은? 오우는 빡세. 정글템 서로 똑같은 거 그냥 개근데? 다른데요? 유의하십시오. 엄근진 엄? 엄 이거 지금 시야만 살짝 나가볼게. 나 어차피 밤끝이니까 3C만 볼 때는 카시 계속 보이고 그래 보인다. 그냥 주면 되겠다 용은. 그냥 천천히 그냥 바텀 보는 정도? 아 근데 그라가 바텀에 서있어서. 얘네 랜턴 빠져. 얘네 다 버리고 있긴 해? 미친 아래. 응 아래 아예. 난 적정거리에서 하러 갈게. 나도 이거 바텀에서 할 거 써볼. 미드에서 스틱이나 좀 쌓아야겠다. 어? 미드 타워? 네 자리 비워. 이번에 미드 다 오긴 할 거야. 카시 오면 좀, 어, 카시 보인다. 조이 아직 노플이긴 한데. 가볼게, 이거. 사랑하죠? 살만해? 리신 녹음? 걘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쓰레쉬? 야, 빼자! 어, 둘 다 녹음? 난 아, 리신 녹음 안 쓴 스택 쌓였어, 이득. 어, 스택 쌓았어, 우리. 좋아. 나 바론 체크만 할게. 얘네 카시라 아직 안 친다. 자야 봐달래? 그럼 궁 없지 않냐? 방금 써서 어, 없어 없어 없어. 나한테 썼어. 왜 나도 써도 되지 이거. 내 바론 생각해야 돼 우리. 나 집 갔다 텔트 해. 아직 안 쳤어 안 쳤어. 그냥 미드 탔어. 계속 대치. 이거 미드 여기 툴 렌즈다. 어 이거 대체하면은 싸움이 다 뚫긴 해 지금. 근데 탈 탔다. 그렇대. 깔지. 깔고 우리도 렌즈 없어서 다시 여기 있다. 뺄 거야 나. 오씨 바라보는 방향 왼쪽 돼가 죽을 뻔했다 나. 홍소야 이번에 칠만해. 홍소야. 쳤다 쳤다 쳤다. 헬프 헬프 헬프. 정면 바로 타줘야 돼. 너무 아복시한데? 자, 락한 있어. 얘네 그냥 버스 타려고 하는데 와도 좀 박아주면 안 되나? 아니. 센스? 믿음 밀자. 그냥 믿음 밀자? 야, 근데 사이언 물렸거든. 이거 나쁘지 않아. 매혹은 다 걸렸고. 리신 너무 있지. 일단 그라가스 마핑 좀. 지금은. 아, 이거 다 도망가? 이라도 해야겠다. 오,
아우소 공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왜 다 높여? 아빠가 떨어져. 얘 타일도 없어. 시야까지 다 지워야겠다. 아깝다. 오늘 보였으면 먹기라도 했을 텐데. 약간 싸움이라도 해봤을 텐데. 아까워라. 한코 바로 세레다로 가버릴까? 너 근데 뭐 타워 밀러 오는 것만 또 제껴보면 될. 뭐 서로 잘하면 돼서. 나 죽으면 깨가 간다. 확인. 해 조심. 그래서 강타하고 오겠습니다. 프레쉬 카시 조인가? 상대 한 라인 정도만 하고 붙어 있어야 될 듯? 상대 1사할 거라. 110 뭐야, 이거 되게 씨. 소시계. 아시 대 밤끝. 돌아갔어, 아래에 숨어있다. 솔직히 자연 사이드 가서 돈 먹어도 되긴 한데. 진짜 묘수. 어차피 라클은 나랑 싸이온 앞라인 세우고 하면 되니까. 자야가 사이드가 돈 먹기? 나쁘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채팅으로. 이게 왜 맞아? 가라고 웃으려고. 무조건 가라고. 그냥 막히면 안 돼. 소야 그거 안 써도 되니? 와우 회신 짝슈. 그래도 프리야. 나 지금 PC에서 한번 바꿀게. 살짝 하면 나올게 이러면. 오 옆에 리신이 놓고. 나 이거 리신 봐줄게 이제. 리신 한번 봐봐. 힐러 묻혀놨고 리신. 리신 상태 안 좋고 노궁이야. 서로 아무 상태 안 나면 바론 있고 그냥 바론 놓고 꺼지는 거고. 용 20초. 리신 노궁 들어갔어 노궁. 사이언 텔 타고 와서 용쪽 봐도 될 듯?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네도 탈 타고 올 수 있어. 미드 블랙홀 깔고 미드 타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싸움에 목 안 매는 게 나을 듯? 싸움 쪽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시 여기 아래. 이거 미드하자 미드하자 미드하자. 얘네 아예 아래 포지션이야. 이거 미드하자. 거의 여기 꽃수면 빠졌어. 나 괜찮아. 히터야 빼야 된다. 용 이거 또 따라오면 그냥 그거 나름대로 하면 될 듯? 그라스 좀 빨렸다 얘. 난 괜찮아. 점프 한번 뺄게. 내 궁 돌았어 리신. 그라슬로. 나 이거 사이드 포지션 잡아볼게. 우리 라칸 궁 곧 돌아. 살짝 뒤도는 거 나 보였어 얘네한테. 나도 궁 곧 돌고 곧 있으면 천상 가는 거야. 리신 여기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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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쪽도 너무 좋아. 천천히만 봐. 얘 수면도 빠졌어. 얘 아래 상태 진짜 안 좋거든? 봐줄 수 있어? 좀 멀어. 이제 갈 수 있어. 이제 갈 수 있어. 간다 간다 간다. 플로 해볼게. 나 천상이야 천상. 응? 나 리신 쪽으로 붙어줄게 그냥. 리신 궁 있어. 리신 궁 있어. 리신 노공. 리신 노공. 어? 확인? 손도 잡았다. 트래쉬 노플. 용 먹으면 3용. 어 맛있는 냄새. 그거 용 냄새야. 3용 냄새.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3시 풀만 빠진 듯? 아 위쪽에서 빠진 거 없지? 없는 거 같은데? 빠진 거 없대. 내 옆에도 스펠 지는 기계 같이 있다고. 길게 싸우면 서로 뭐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 워머거가 의미가 있을까? 워머거보다 가골 가고 한턴 버티는 게 나을걸? 어차피 테리 짧아서. 워머거 약간 탱탱 같은 거 가고. 카시가 저거 가겠지? 가고 1? 카시? 가는 면 좋긴 한데 카시 가지 가고 1 가면 내가 그거 할까? 독사의 성군님? 독사도 괜찮긴 해. 근데 안 가도 돼. 가고 1 가면
어차 안 간? 어차피 우리가 한 턴에 녹인 게 아니라 팔 길을 하는 거라. 그러면 뭐 안 가는 거지. 집에 하는 게 낫나? 아니 웬만하면 그냥 시간 끄는 게 낫긴 할 듯? 지금은 어차피 1차도 다 깎아서 사이드 방방을 하고 이제 시간 하는 게 나을 듯? 사이드 불러서 부르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이번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인지만 해도 저 라인하고 지금 미리 탈 찍어줘야 했거든. 어 이거 탈 찍어야 돼. 아니 한 김에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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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었어. 근데 뭐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포지션만 잘 잡아야 돼. 야 리신 저쪽에 있으니까 위에 자리 잡으면서 해보자. 일러 볼 거야? 천천히 미신만 조심하면 돼. 우리 저 우리가 계속 밀어. 여기 위에 그라스 숨은 거 없어? 아니야 쟤 아래 숨었어? 없어 없어. 방금 벗겨놨어 리신. 리신이 계속 얼굴 맞추고 있어 지금. 어 좋아 좋아 오케이 거기 계속해봐. 아 지금부터 나도 천천히 가볼게 이제. 리신 방어 빠졌고 나 카시 보는 중. 카시 높을 술을 붙였어. 어 나 조이 쪽으로 갈게. 조이 내가 다 왔어. 이거 바로 가면 되겠다. 미디차 하고 가도 될 듯? 하고 가자. 미신 너고. 어, 이거 미디차 하고 가자. 여유 있게. 야, 리신이랑 놀고 있어. 그냥 계속 리신이랑 놀아주면 좋고. 어, 그게 더 좋으면 그렇게. 키워 쏟아보면 만화 없어. 리신 보이고 쟤 그냥 웬만 안 오겠다 이거. 먹고. 아, 카시플 빠졌어. 어. 어, 방금 개빨라. 아. 이 녀석 제일 센 나를. 응? 같이 한 거야? 아, 그랬어. 옆에서 루아니가 시비 걸어, 어떡해? 뽀뽀하면 돼? 이번엔 천상강림 타임이라 여차하면은 억제기 타워에서 좀 과감하게 해야 될 듯? 나 벤시 한번 뽑고 싶은데, 집행 잡아서. 얼마야? 200원? 그냥 하자! 야 사이언 어디가? 아, 탑 나의 살리온 있는데 바로 미드로 와 그냥. 갈게. 야 이쪽 가줄게. 어 가. 살았어. 미신 노공. 나 자 너무 잘 자. 슬롱아 묻혀놓게 일단. 어 나 안 갈래. 점프 3초. 점프 3초. 이거. 난 갈래. 아! 그래 내가 미친 씨발. 히터도 자기가 맞은 줄 알고 수는 쓰는데. 오케이. 아니 뚜벅이 원딜 보면 그냥 나 손 못 참겠어 이제. 어떡해. 어쩜 좋아. 우리 미드. 우리 미드 그냥 고혈 빨아먹기의 신이다. 나 카사딘 마크2 보는 줄 알았어. 예? 근데 성능 확실하잖아. 아 나중 가니까 성능 확실했어. 좋았어. 근데 그 쪼마리 형이 좀 빡세네. 근데 내가 볼 때 유성 들었으면 좀 할만했을 것 같아. 봉풀적이랑 드럽게 할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유성이 맞아. 유성이 생각보다 라인전 세던데. 너 알바도 보냐? 유튜브로는 안 봐. 어, 그, 나 유튜브로만 봤거든? 그랬는데, 그분 서포트 알파, 서포트 그 아웃솔 하는 거 봤는데, 유성으로 라인전 다 해먹던데? 아, 그래, 서포트 솔 쎄. 내가 생각해봤거든. 너가 해주면 안 돼. 푸시가 느리지. 맞딜은 쎄. 어, 1레벨 Q 플리트 하면 상대 반피야. 어, 뭐야, 남아인상 좀 열렸네? 어, 진짜? 너 뭐 떴냐? 야, 남아인상 좀 떴다, 공주야. 하기여다 나리. 나 바로 열었다. 옆에서 저 죽었는데? 지우개. 와. 야, 나 그 저주 나한테 왔다. 개쓰리만 떴다. 뭐야 호소하나? 왜 이렇게 잘 뜨냐고? 아 이시로 별로 안 쓰는데? 정지훈 못 떴는지 확인하러 왔다. 아 나 소울 너무 좋은데 이거는? 아 제삐꾼즈 소울 너무 좋은데? 너 못 떴다고? 제삐꾼즈 아우솔. 제삐꾼즈 아우솔? 아 너 지금 소울하고 있으니까? 야 근데 그거 폭풍 아우솔 써야 돼. 아니야 제삐꾼즈가 아예 폭풍 써야 돼. 왠지 이 알려줄게. 왜? 왜 한 번만 들어봐. 그게 이스터에그가 있어가지고 궁 쓰다가 리신 날라온대. 뭔 상관이야 그게. 그게 그니까 멋있잖아. 100번 하면 한 번은 떨어진대잖아. 한번 너가 떨궈줘. 근데 나만의 상점에서 제삐꾼즈나 쓰레잖아. 아 바로 샀어 이 새끼. 지금 방송 들어와 봤는데. 아 근데 노스키 왜 이렇게 다 이쁜 것도 없냐?
근데 아리는 안 사고 제드도 안 사고 르블랑도 스킬 안 쓰고 리신은 폭풍령 있고. 근데 제드 르블랑이 좀 이쁘잖아. 그거. 근데 그 뭐냐 은하계 제드 있고 르블랑. 아 근데 죽음의 야 죽음의 사도도 가끔 써줘야 이게 안 삐져 야. 아 제드 소리가 좋아. 아 이게 제드가 가끔 삐진다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삐지면 뭐 어쩔 건데. 와와와와와와 I'm so scared, I'm so scared. 역시 이게 처음이 굿바이. 바로 런치네.
잿빛군 자오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칼리도 살까? 사실 값싼 가격에 스킨은 퀄리티는 좋단 말이지. 아 칼리 안 하긴 하는데 요즘 사자. 남아의 상점은 너무 이득이지.
왜 안 잡히냐. 근데 막판 아펠 한판 하고 싶네. 아펠 자꾸 뺏겨. 와, 저희 집 같이 가는 건 진짜 사기다. 망호 형, 라칸 준비됐어? 나도 자야 준비됐어. 나 라칸 대회에서도 했었어. 그 자야 라칸 미드 정글 메타 때? 나 이겼어. 그런 메타 있었어. 잘했어. 응. 그런 메타 있었어. 그럼 뭐야, 수환아? 수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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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미드 정글 루시안 브라움도 있었어. 어, 마이탈. 아, 카이사 브라움인가? 루시안 브라움이 아니라? 카이사 브라움인 것 같다. 누누카스도 있었어. MVP가 그 전략 신기한 거 많이 들고 왔어. 그때 누누가 주물력 주는 거였나? 어, 공속 주물력이란 거. 어, 이거 누누 리메이크가 괜히 된 게 아니었네. 오. 왕켄치. 오, 왕켄치 그냥 초식에 뒷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쓰네. 아니 그냥 서포인데 너무 심어. 그냥 라인이 너무 진짜 스트레스가 있는 라인인가? 아 깠나요? 솔직히 유틸폰 부분으로 가야 빡셀 듯. 아, 유틸폰. 그래, 유틸폰 부분으로 가면 나도 인정할게. 탱폿은 탱폿은 마음이 편해. 하는 사람 일단 마음이 편해. 근데 탱침 하면 마음이 편해 진짜. 왜 큐가 안 잡히냐. 아펠 한번 하고 싶은데. 에펠리오스 유튜브 좀 보자 했다. 뭐야 로그아웃 돼 있네 유튜브가. 아, 나 진짜 우미를 유료 확실히
아 왜? 뭐냐? 앞에 한 판 하려고 들었단 말이야. 왜 탐미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원딜 에펠리우스일 것인데. 아 근데 나 왜 안 먹었지? 나 근데 아 버틸 거라 생각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이씨 큰일 났다. 아우솔, 아우솔 바이 그냥 그냥 아펠리오스 죽으라 안 돼 그냥. 미드할 줄 모름. 아니 개웃기네 그냥. 미드할 줄 모름. 아 개웃기네 그냥. 아니 이거 진짜 쇼면 그냥 개웃긴데. 소아나 너네 유치아 들어 여기서? 뭐 들어? 뭐 들어? 정화? 선생님 정화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도 정화 좋아하긴 해. 아니 큰일 났어. 진짜 이거 뚜벅이인데 에브렐리언스 만나면 1레벨 더블 특집. 적적 두 개야. 수납? 태극 찍었어. 그래도 잘 끌어? 큰일 났다.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가 걷는 어둠에게 혼자가 아니란 걸 명심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근데 아웃솔 바이야 나 어떻게 살아 미치겠어 그냥. 어 돌풍 피바를 가야겠지? 이 개뿐이야. 달도 그렇게 말했어.
빛의 뜻으로 달을 말한다. 풀이잖아. 바로 중력포로 바꿔주고? 어땠어 소환아? 지렸지. 중력포로 바꾸고 쳤어. 그 만월총 맞추고 중력포로 바꿔서 샀어. 이거 아필 유저 아니면 모르는 디테일이잖아. 나 칼바나스 많이 했거든. 아니 소환아 왜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뭐 사? 신발 살까? 그러니까 나 스펙 없잖아. 아니 소환아 뭐? 왜 못해? 아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아 뭐 그게 정해져 있어? 거기까지 몰랐어. 재미있는데? 여기서 이제 집 가서 무기 한번 싹 바꿔주고. 괜찮지? 이렇게 돼야 돼? 난 몰라. 난 잘 몰라. 그냥 할래. 아! 아, 마드로 안 바꿨다. 몰라. 그냥 할래. 한마디 후. 아니 이게 바위가 있을까봐 무섭단 말이지 나는. 최초의 빛이 도래하기 전에 서로를 찾아야 해. 무기 뭐부터 써야 돼? 만월총? 네가 바로 루나리에게 필요한 무기. 나야.
이걸 뭐야 나 높인 거 없어. 어? 디테일 2라고? 디테일 2라고? 디테일 조심하라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디테일이란 거야? 디테일 조심하라는 거야? 디테일? 디테일 하면 나 디테일 빼면 시체지. 고통은 널 뭉겨지게 했지만 난 아직 느낄 수 있어. 고통 아래 숨어있는 진실을. 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아, 잘못 줬다. 그림자와 빛에서 태어난 우리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가네. 선아 이거 솔직히 못 찾는 자리 아니야? 아 아깝다 이거. 아니 나 공을 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무슨 무기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못 쓰겠어. 아 아깝네. 보여주나? 오. 어? 투표 써야 됐나? 이즈 노플이야. 거리 투표했을 것 같은데. 너처럼 저들도 피해 입게 될 거야. 아 치명타 한 방만 터졌어도. 아니 없어. 성환아 그런 건 사소해. 중요하지 않아. 아 그래 사소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줘. 뒤돌아보지 마. 나 잘했잖아. 이게 뭔 일? 어, 억울한데.
어둠을 담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위해 스스로 무기가 되었지. 하지만 내 오빠인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당했는데 나한테 적을 처치. 사소하지 않아. 피바? 어, 이거 맞췄으면 절단공 피 몇 차? 몇 차? 어, 이거 찼으면은 이기는 건데. 250. 250 찼으면 이겼는데. 어. 변수도 이런 변수가 없다. 처치했습니다. 진짜 말 안 된다. 아니 왜 못 맞았다고 피가 천이 나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아펠라 안 죽기가 어렵네 이게.
아, 방금 치명적 다 썼다.
막 썰어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줘. 선아 여기서 자코를 먹어. 아 뭐야? 자코 먹어야 돼? 가인? 갈게. 제압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상처를 딛고 나아갈 수밖에. 아, 이거 화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아 미치겠네 CC는 이거 딜을 할 수가 없네 그냥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널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손을 사긴데? 아웃솔로 딜을 못 하겠는데 그냥. 이거 주화로 뭐 받을 수 있다지 않냐 이거? 이거
우선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목 아프네. 아니 아웃솔 바이 파이크 이거 딜을 할 수가 없네. 네, 수고하셨습니다.